지원자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촛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개혁도 국민들 손을 꼭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속도를 늦추고 또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요.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강문광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 서서 맞으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 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끄는 그런 대표단들을 또는 청와대로 또 초청해서 충분한 대화 시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